선생님, 옆에 있는 남자분은 누구예요? 나처럼 잘생겼잖아. 아, 또 끌 뻔했어. 소개 좀 해주세요. 이 사람아, 저기 나도 17년 전에는 무단계에 정말 잘생긴 다크호스라고. 야, 이거 다 편집해라. 송승헌이네, 그런 소리도 들었어. 잘생겼지? 네,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, 장민호, 장민호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요? 이민호? 이민호인가? 꽃보다 남자야, 이민호. 오, 계속 닮고. 조금 살찐 이민호. 오, 맞아요, 맞아요. 가끔 한 번씩 듣습니다. 소개 좀 해줘요, 소개. 열흘이나 됐니? 그쵸,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. 이제 신령님 모신 지 열흘 정도 됐고, 나이는 34살. 그, 나를 찾아왔길래,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. 무당들 말 듣지 말고 네가 직접 산에 가서 기도하면 알게 될 거야. 이러고 내가 일주일간 산을 보냈더니 산에 가서 기도 지가 하고 오더니 제자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자 된 지 한 열흘? 당명은 일단 수로암이라고 내려줬고 이제 법명은 아직 안 지었고 김씨 제자 기사생. 아, 선생님 제자인 거죠? 이제 세 번째?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아픔이 커서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되네. 또 남자는 또 처음. 그 나처럼 잘생겼잖아.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나 되게 잘생겼다고 했었거든. 간단하게 너 소개 좀 해봐.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. 대학 과정까지도 나왔대. 잘 배웠나 봐. 우리는 못 배웠는데. 해요. 왜 받으신 거예요? 나는 안 꽂혔어. 받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계속 아팠어요, 몸이. 불편했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았고 항상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구설에도 많이 올랐고 항상 제가 어디 조직이나 소속된 곳에 가면 꼭 뭐 와해가 되거나 사람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제 발로 점집을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온 적은 제 돈 주고는 사실 처음인데 어떻게든지 좋은 분께 선생님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제 권유였죠. 너가 잘 찾을 수 있는 너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 너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조령산이라는 곳에 기도터에 가서 이제 일주일간 제가 저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한번 했었었죠.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는 제 스스로 마음에 답을 내렸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더 망설이지도 않았고 선생님한테 바로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하고 나니까 어때요?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일단 기도터 그 처음 추천해 주신 기도터를 들어갔을 때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. 아무 생각도 없었고 몸도 잠자리도 되게 불편했는데 개운하게 항상 아침에 일어났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살고자 했었으니까 아프지 않게 그냥 조금 열심히 살고자만 했으니까 그래서 더 간절했던 것 같기도 해요.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?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 그냥 나 얘네 부모님들한테 머리 몇 개 남지도 않은 거 쥐뜯기게 생겼어.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들께 이야기 한번 해봐요. 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고 제일 먼저 알렸어야 하는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안 떨어집니다.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. 향후 뭐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평생 이야기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본다면 엄마가 영상을 보더라도 엄마가 물어보질 않을 것 같아요. 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.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.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?
엄마 구독자일 수도 있는데. 걸리면 걸린다라기라는 표현보단 알게 됐을 때. 거칠어. 좀 거칠어. 용문제는 좀 거칠어 표현이. 엄마가 혹시 이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솔직하게. 네, 이러한 사유로 이러한 좋은 선생님 덕에 제가 아프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든 엄마는 응원해 줄 거라 생각하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신당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? 예, 이제 제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. 선생님 옆에. 야,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들이 이상하게 말씀할게요. 난 남자 별로 안 좋아해. 괜히 남자끼리 친한 걸로 보이잖아. 그런 부분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. 그래서 선생님 옆에 우리 집에서 한 300 직선거리 300m? 예. 구창게 생겼어. 밥값 좀 줄이고자 해갖고 선생님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고 퇴근할 거라서요. 아니 밥 해먹자는 소리는 안 해. 다 사 먹어야 돼. 나도 가끔 사 해먹는데 얘 때문에 사 먹어 요새. 네, 그래서 강남구 개포동에 포위초등학교 정문. 예, 바로 정문에 있습니다. 그쵸? 일단 뭐 구독자분들이 이거 보고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네. 좀 잘 봐주시고. 내가 왜 이 친구를 받았냐면은 원래는 제자를 다시는 안 내릴 계획이었고 그거는 뭐 용군 우리 김 대표도 잘 아는 얘기고 근데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왔는데 뭐 중등 고등 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 친구는 신이 움직이시더라고. 그래서 그냥 별 말 안 했어. 상담료 10만원 받고 그렇게 조금 얘기해 주긴 처음인 것 같아. 그냥 너 산에 가 있어. 근데 내가 되게 힘들었어. 산에도 데려다 줬지. 회양시키는 것도 데리고 왔지. 아무튼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. 그 사람의 상대자들의 사례자들의 아픔까지 알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 내 옆에서 요 근래 이제 전 볼 때 옆에 앉아 있다가 보면은 지 혼자 울고 있어. 또 우는데? 잘 울어, 잘 울어. 나하고 닮은 게 잘 울어.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내림할 때도 정말 유명한 뭐 방송 작가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뭐야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절친들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네 사람들이 이 친구를 제일 잘 알잖아. 근데 신을 모시면서 모신 이후부터 굉장히 얼굴도 밝아졌고 또 행복해 보인다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은 내가 이 길을 제대로 맞게 들여서주고 방향을 잡아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나야 뭐 제자한테만큼은 최선 다하려고 나도 노력하겠지만 모든 거 칼자루는 이제 당사자 몫이니까 물론 내 나름대로 옳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도 사람이지라 가끔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17년의 이 생활 이제까지 제자로 오면서 아무튼 내 기준에서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제자로 받았던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나처럼 잘생겼다는 거. 난 못생기고 안 이쁘고 속상한 사람들 정말 싫거든. 그러니까 나처럼 잘생겨서 첫 번째로 시키는 거고 두 번째로 굉장히 깨끗해. 이 무속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쪽으로 입문해서 그런지 좀 백지화가 깨끗한 도화지 같은 거지. 요즘에는 너무 무속이라는 게 샤머니즘이 너무 좀 도태되고 안 좋게 미화되고 이래가지고 좀 안 좋게 인식들이 많은데 근데 그중에 이 친구는 좀 나름대로 깨끗하더라고. 그래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도 기대도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옆에서 울고 앉아있는 거 보면 알듯이 착해. 착해서 좋아. 그래서 한번 우리 지금 덕천함의 세 번째 제자입니다. 수로암이라고 34살 먹었고 김씨 제자입니다. 저한테 전화 주실 분들 제가 잘 가르쳐 놓을 테니까 수로암으로 전화 좀 많이 주세요. 전화번호 꼭 올려주고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.